반갑습니다. 6월 4일 목표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오답률도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전열기구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야 라는 건 맞죠?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돼 전환은 가능하지만 새로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가셔야 돼요. 자, 화석연료 연소는 열과 빛을 내는 발열 반응이야. A와 C가 맞죠?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분자 사이의 분산력은 사실 모든 분자가 가는 힘이기 때문에 누군지를 확인을 하지 않아도 맞다로 바로 처리가 되시죠. 그 다음 나는 극성 분자야 라는 게 처리가 되실 거고요. 쌍극자 쌍극자 힘이 존재해. 자, 분자 사이에 인력 떴다. 반드시 끓는 점 자료를 비교를 하시면 다가 가장 작다로 가셔야 돼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자, 가열 시간이 12분일 때 가장 안정화나, 그럼 이걸 누군지를 봐야 되겠다. 그치? 자, 온도가 증가하다가, 물질 자체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 또다시 물질 자체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 아, 상변화가 두 번 일어났구나. 그럼 얘는 고체 아세트 산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물질 자체 온도가 올라갔죠? 일정하죠? 그래서 얘는 상변화가 한 번 일어나. 액체 에탄올로 봐줘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가열 시간이 12분일 때를 보세요. 고체, 고체 액체, 액체 상태, 액체 기체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 기체 상태가 되겠죠. 자, 나가 누구다? 액체 에탄올이다. 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열 시간이 20분일 때는요. 끓고 있어, 끓고 있어. 끓고 있는 중이면 증기 압력은 어떻다? 대기압과 같다. 라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죠.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자, 고립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가 뭐해? 기체 분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엔트로피 증가인 건 맞죠. 그럼 무조건 자발이다 로 가셔야 돼요. 자, 고립계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물질도 에너지도 교환이,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리가 없죠.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틀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 물질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가셔야 돼요. 기억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질산 암모늄이 용해가 되면서 온도가 내려갔구나. 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개의 온도 또한 내려가는 거야?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게 바로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유는 뭐니? 수증기가 물방울로 간다라는 건 액화, 얘는 기액고로 가는 건 발열 반응이야 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델타 H가 플러스 마이너스 답은 2번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6번을 보시면 98%짜리가 있어. 98%짜리가 있는데 자, 보세요. 5ml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8g per ml를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ml, ml가 날아가면서 얘가 얼마인 게 나오죠? 9g인 게 나오죠. 자, 봐. 98% H2SO4 5ml를 취했을 때 그때의 질량은 얼마인 거야? 9g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아, 몰 농도를 물어보고 있구나. 용액의 부피가 1리터기 때문에 몰수만 구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봐. 얘는 있잖아.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98g이 있기 때문에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1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 9g 안에는, 용액 9g 안에는 용질이 몇 몰이 있을까만 구해내시면 용액 1리터 속에 거기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로 답은 바로 4번으로 처리가 되시겠네요. 자,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다, 용액이다. 양과는 무관한 값이라 그랬지? 굳이 분수나 어떤 공식에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비례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훨씬 쉬운 문제지만 뭐 쉬운 문제라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농도는 비례식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건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